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.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. 갑자기 소리가 안 날 때 체크해야 될 거. 자, 우리가 이제 색소폰을 이제 불다가 보면 갑자기 소리가 안 날 때가 있어요. 어제는 소리가 났는데 왜 오늘은 소리가 나지 않지? 어? 아까까지 소리가 났는데 왜 갑자기 또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있지?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그럴 때 우리가 되게 당황할 수가 있어요. 악기가 고장이 났나? 아니면 뭐 다른 문제가 생겼나? 그래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. 웬만하면 이 세 가지 안에 나옵니다. 자, 오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. 일단 첫 번째, 리드가 너무 얇아지면 그럴 수가 있어요. 리드가 너무 얇아지면 리드가 이 피스랑 붙게 됩니다. 그래서 내가 소리를 내도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갑자기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리드를 바꿔주셔야 돼요. 그리고 리드를 쓰시면 되게 오래 쓰시더라고요. 그렇게 오래 쓰시면 안 됩니다. 리드는 좀 자주 바꿔주셔야 돼요. 위생적인 것도 그렇고 리드가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. 플라스틱 리드가 아닌 이상은. 그렇기 때문에 리드를 어느 정도 바꿔주고 리드가 좀 얇아지고, 왜냐면 침을 또 이 리드가 먹었다가 또 말라졌다가 하면서 리드가 점점 얇아지거든요. 그리고 이제 수명이 다 다르지만 버려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그냥 계속 쭈글쭈글하고 막 리드가 투명해질 때까지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 리드를 빨리 버리시고 새 리드로 바꾸셔야 된다. 그래서 리드가 너무 얇아져서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. 두 번째, 어떤 경우가 있냐면 리드를 내가 세팅을 잘 해놨는데 잠깐 어디다 세워놓고서 내가 딱 이렇게 뭘 어떤 걸 다시 세팅을 하다가 리드에 대한 세팅이 틀어진 거예요, 약간. 그렇게 되면 소리가 또 안 날 수가 있어요. 그럼 리드를 항상 내가 잠깐 악기 이렇게 내뒀다가 이렇게 불렀을 때도 혹시 내가 리드 세팅이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걸 확인을 하시고 악기를 다시 불러주는 습관이 돼야지 좋지. 내가 결정적일 때, 내가 이제 연주해야지. 내 사람들 앞에서 했는데 갑자기 소리가 삐쩍 별소리 다 나. 이게 왜 그러냐면 리드가 이렇게 약간만 틀어줘도 소리가 잘 안 나거든요. 그래서 리드가 세팅이 잘 됐나 한번 다시 검사해 보셔야 된다는 거. 네,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자, 소리가 너무 안 날 때가 있는데 또 뭐냐면 내가 원래 물던 것보다 너무 조금 물 경우도 있어요. 내가 너무 피스를 이렇게 조금만 무는 거예요. 조금만 물었을 때 또 소리가 안 날 수가 있습니다. 이해가 되셨죠? 그러니까 내가 조금 무는 게 뭐냐면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래 물었던 포지션보다 조금, 내가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 정 가운데를 물었는데 여기보다 내가 조금 물었어. 그럼 약간 답답하고 소리가 안 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물었던 거, 지금 내가 물었던 위치가 원래 맞나? 그러니까 잘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이 세 가지가 아니고서는 악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, 악기에 대한 문제는 내가 큰 타박이 있거나 내가 뭐 이렇게 관리를 잘못했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, 또는 어떤 나사나 이렇게 핀이 이렇게 빠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렇게 악기 살짝 보시면 이렇게 검은색 이런 핀 같은 게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거를 확인해 보시고 그런 걸 다시 껴준다면 다시 소리가 잘 날 수가 있고,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. 이러한 문제에서 갑자기 소리가 안 나는 거지, 이러한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,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갑자기 소리가 안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. 물론 리드가 찢어지고 이러면 그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체크해서 연습하신다면 내가 갑자기 소리가 안 날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영상에서 드렸습니다. 자, 이 강의가 만족스러우셨다면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꼭 눌러놓으시고 댓글로도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